향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음식 지미방문안에 나와 있고요. 저자는 안동장시고 1670년경에 발행되었습니다. 원문입니다.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요. 글자가 너무 작아서 태블릿 아니 PC 노트북에서 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번역문입니다. 더 세세하죠. 그래서 술 담을 독은 잘 구워진 관도국이 가장 좋으나 노른 독도 괜찮다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있고, 한 사람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맡겨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여 아울러 일이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미리 당부해야 한다 해서 어떤 술과 술 만드는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 해가지고 술 항아리 관리법이 있고요. 밑술 빚기, 덧술 1차, 덧술 2차가 있고요. 덧술 2차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9까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팁들이 중간중간에 나와 있습니다. 이거를 상세하게 보시기 원하시면 큰 화면에서 좀 보시고 일시정지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조리기기는 관도, 소체, 그릇, 노동이, 두꺼운 종이 또는 기름종이, 시루, 술탄지 또는 병, 밥보자기, 고자틀 등 다양한 기구들이 필요합니다.